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2128-2612번, 서울 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군요. 최영애 대표님과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동대문구 전농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는 청량리역으로 도보 약 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님, 전농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전농동은 지금 엄청난 하트하게 떠오르는 그런 그 주변 개발이 되고 있죠. 청량리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도보로 5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3, 4분이면 됩니다. 또 많은 유동인구가 이 청량리 역에는 또 있고 버스 노선이 60개와 또 전철이 지하에서 움직이시는 전철이 9개 노선이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지금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농동 주변에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밀집돼 있는데요. 관련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특히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옆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리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청량리 쪽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인데요. 여기도 다세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곳인지 이 다세대의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량리는 지금 현재 동북권의 핵심 주거로 떠오르는 청량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 보시면 2019년도 1월 달에 지역 구정으로 구역 지정으로 대한 공고 골람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그 지역 공람이 돼 있던 그 부분이 75%가 지금 동의서가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동대문 전농동에 있고요. 지금 위치는 1호선, 경의선, 경춘선, 분당선 이렇게 해서 강남까지도 3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량리는 더 위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청량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전용 면적은 45.85고요. 실사용 면적은 67.01입니다. 7층에 5층이고요. 구조는 3룸입니다. 3룸으로서 거실, 욕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19년도 이번 금달 6월 달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3억 9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건물 특징은 지금 현재 양쪽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면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그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거실도 나름대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3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도 통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넓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방이 3룸입니다. 두 개의 면적을 본다면 작은 방들도 굉장히 크게 면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실도 냉장고 박스 또 나름대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나름대로에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수많은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 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딱 봐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갓 태어났거든요. 이제 막 준공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신축이니까 최근의 수요에 맞춰서 인테리어부터 외관까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널찍한 공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방 3개짜리 방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에 너무 큰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입지는 어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전농동 이쪽에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지금 청량리에서 초초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하철 1호선에서 한 5분이면 갈 수 있고요. 또 여기에 GTX까지 또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환승역이 된다라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앞으로에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시내 도심까지도 지금 현재 전철을 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이 빠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철이 지금 5호선, 7호선, 6호선, 1호선 다 모든 게 여기 거쳐갑니다. 청량리에.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북권에. 이래서 용산, 서울역, 청량리 요 세 개의 역사가 상당히 큰 변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나마 제일 노선이 많은 간인 지역이 청량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량리에 자동차라도 진입이 굉장히 좋은데요. 내부순환로를 타고 또 내지는 동부간선도로 타고 시내 중심도로를 탄다라고 하면 거의 시내에서도 20분이면 닿을 수 있고 어디든지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청량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청량리에는 이렇게 동대문, 종로, 또 도심 업무지역으로서 굉장히 많이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요는 여기에 따르는 직장인이나 또 내지는 상인이나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이 지역이 앞으로에 개발할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동대문에 보시면 의류죠. 의류 백화점을 인해서 전국에서 또 그 동남아에서 관광객들 또 내지는 상인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 또한 나름대로 수요가 많고 종로는 업무지구지요. 업무지구로서 또 학교와 업무 또 내지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여기에서부터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가 또 내지는 대지가 굉장히 빠르게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청량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청량리 하면 도심에도 대학은 있습니다만 또 청량리에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6개 대학이 몰려 있다라는데 나름대로의 고려대학교, 또 카이스트, 홍익대, 경희대, 외국어대, 또 시립대, 또 내지는 이렇게 36대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여기에 따르는 교직원, 또 내지는 학생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 주변에는 수요는 얼마든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 생활권은 어떠냐? 생활권은 전통시장이죠. 경동시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여기를 즐기면서 나름대로 쇼핑을 하는 지역입니다. 청량리 전통시장 또 내지는 백화점도 있고요. 또 나름 시원하게 좋은 품위를 갖추면서 쇼핑하고 싶으면 백화점으로 가시고 또 에트마트도 있습니다. 마트도 있고 또 저기 답지미의 현대시장이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생활만 쇼핑만 하면 또 그러니까 또 푸른 숲도 또 밟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량리에 또 이렇게 청량리 천 있죠. 청량리 천을 즐기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답신미 공원도 있고 배봉산 근린 공원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산책로도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동대문구지요. 동대문구는 청량리 균형 촉진 지구로서 균형 발전을 위한 촉진지구로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 답지미 뉴타운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지역이 나름 꽤 많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내지는 경기권에서 연결되어 있는 GTX 1, 2, 3이 나름대로에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1, 2, 3 지구가 지금 현재 2, 3이 BC가 청량리에 환승할 수 있는 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량리역에는 지금 현재 강릉으로 갈수 있는 KTX가 연결되어 있죠. 이걸로 인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청량리 상봉을 거쳐서 지금 현재 강릉을 가고 있습니다만, 청량리에서 연장해서 지금 현재 검단까지, 인천공항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KTX의 연장을 공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일 큰 이슈이지요. 지금 현재 청량리에는 이렇게 65층짜리 건물이 5개가 들어가는 공사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지금 현재 5개가 돼 있으면 63 빌딩도 높다라고 하는데 65층짜리가 5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청량리는 과연 천지개벽이 돼서 나름대로의 바뀌어지는 신도시로서 형성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동북권이죠.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 용산 또 내지는 성동구에 지난번까지 많이 개발이 돼서 떴다라고 하면 작년도부터 지금 현재 청량리 쪽으로 이문 또 장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청량리 이후로 지금 현재 된다라고 하면 5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거주, 신도시가 돼서 변모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청량리역 인근에 보면 상권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인프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들의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지금 대학교들이 너무 많죠? 하나하나 다 명문 대학교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도 꼭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치 뭐두 가지만 사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본다면 전혀 반대로 이제 녹지 공간까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로제 좀 보시죠. GTX, KTX, 이렇게 이름만 딱 말하면 바로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교통과 함께 또한 가지 63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5형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마치 뭐 지구라도 지키는 걸까요? 굉장한 사이즈의 개발 호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어떻습니까? 가격은 지금 현재 3룸이거든요. 평수는 전용 면적이 한 20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9천이고요. 임대는 3억 정도가 됩니다. 내지는 또 대출 금액이 2억 3천이 되거든요. 월세 시에는 그러면 3천만 원에 120만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요. 대출 금액이 2억 3천이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9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1억 3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